여러분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작고 가볍고 얇고 캐리어 있고 손잡이 있고 심지어는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전동휠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종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내 사양에 맞게 제작되어 있으며 국내 총판, 국내 비고드 협약사로부터 제품을 미리 컨설팅을 받고 제작 의뢰를 해서 주문 생산을 한 기종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리운전용으로 전동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전동휠을 대리운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객 차에 적재하고 빼내는 걸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라가는데요. 작고 가벼워야지 고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담이 서로 없거든요. 취소와 캔슬 확률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전동휠을 타고 하다 보면 들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이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지하철 개찰구나 아니면 육교 또는 도랑 이런 데를 전동휠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은 들고 이동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손잡이입니다. 얘는 그 손잡이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전동휠과 킥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전동휠은 두 손의 자유로움이 있고 킥보드는 두 손의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리운전업 할 때 진짜 편하고 덜 편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죠? 네 번째는 가끔 사용하다 보면은 지방이나 외곽에서 대중교통을 연동해서 연결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큰 기종을 사용하면 기사님들도 좀 부담스럽고 저도 타는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작은 전동휠은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최근에 고성능 전동휠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고성능이라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큰 게 당연히 따라가고요. 출력이 높습니다. 그거를 받쳐주려면은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전동휠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모터와 배터리와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거든요. 모터 출력과 배터리 용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배터리 용량을 크게 만들려면 각 셀 하나하나의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 파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무게가 늘어나고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따지자고 하면은 큰 전동휠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전동휠을 이용해서 대리운전업을 하다 보면 고객들의 불편함 요소와 캔슬을 가장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이즈가 조금 적당한 거를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콜 리스트를 보면은 휠 X, 킥 X, 예전에는 킥 X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휠 X도 많이 보여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하게 한번 관찰해 보니까 휠 사이즈가 점점 좀 커지다 보니까 고객들도 부담을 느낀다 이거죠. 트렁크를 열어보면 대부분은 트렁크 안에 골프백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거 여러분들도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도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비고드 총판과 비고드 판매점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아 국내 사양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에 맞춰서 작고 가볍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캐리어 있고 손잡이 있고 야간에 일하기 편하게 화려한 앰비언트를 장착해서 좀 개발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고드 A5입니다. 이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출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당 기종의 모체가 바로 비고드 A2인데 비고드 A2에서 부족하고 모자랐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여기다가 적용시킨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비고드 A2에 앰비언트 튜닝을 처음에 세계 최초로 진행했잖아요. 그거를 본따서 여기 앰비언트를 기본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자라고 부족한 배터리 용량을 좀 확장해서 좀 큰 사이즈로 넣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캐리어가 없다 보니까 끌고 다닐 때 정말 불편했잖아요. 작긴 작은데 그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요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캐리어를 기본적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캐리어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캐리어가 없는데 어디 있나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유저의 취향에 맞게 단독 설계된 게 바로 비고드 A5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펙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게 15인치 온로드형 튜브리스 타이어입니다.
밖에서 긴급하게 타이어를 떼우거나 펑크가 났을 때 지렁이를 끼워서 떼울 수도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 허니콤 발판인데 허니콤 발판은 기본형으로 장착돼서 나오고요. 신형 허니콤 발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폈을 때 이 정도 각도 나오고요. 접었을 때 거의 다 접히는 걸 보십니다. 맨 끝까지 접히지 않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안에 볼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접혀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여기 안에 보면 볼트가 있거든요. 이걸 조절하면 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파워패드인데요. 파워패드 기본형으로 나옵니다. 기본 장착품이고 뭐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A5 전용 파워패드.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캐리어. 여러분들 캐리어가 없잖아요. 봤을 때 어디에 숨어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손잡이 있죠. 손잡이 걸쇠를 아래로 당기고 당기면 이게 캐리어가 됐단 말이죠. 정말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캐리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장점이 뭐냐면 걸리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걸리거나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고객 차에 실었다 넣었다 뺐다 할 때 이런 마감 자체가 매끄러워서 마감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버튼을 설명해 드리자면 공회전 방지, 전원 버튼, 충전 포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이고 외관에는 여기 디스플레이가 박혀 있죠. 이 안에 자그마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H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킥스탠드. 킥스탠드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체형으로 개발돼서 뒤에 머드가드랑 같이 가드, 킥스탠드 이런 식으로 밑에는 고무가 박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이트는 라이트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가드 내부에 라이트가 들어가니까요. 모드는 총 두 가지입니다. 깜빡깜빡 계속 켜짐. 이 두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버튼으로 한 번, 두 번 누르면 깜빡깜빡 계속 켜짐. 이렇게 형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스탠드를 이렇게 넣었다 빼면 잠긴 소리가 탁탁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게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손잡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RS19부터는 손잡이가 정말 편해가지고 명기 중에 명기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 손잡이가 잘 안 나와가지고 진짜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틈에 손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할 때 왼손은 여기, 오른손은 여기를 파지하고 넣으면 진짜 깔끔하게 쏙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높은 점수를 정말 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무게. 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실제 체중계로 재서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제 체중계 준비 바로 해갖고 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체중계 세팅이 지금 00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A5를 이 체중계에 바로 올려서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무게는 23.1kg. 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고 휠만 그냥 올렸을 때의 무게를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23.1kg. 외부를 살펴봤으니까 어떤 스펙들이 변화되었는지 스펙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해당 비고드 A5는 84V형으로 출시됐습니다. 5A가 기본적으로 충전되고요. 기본형 충전기가 5A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충전기 사이즈보다 약간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슬림하게 개발된 게 특징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은 딱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요. 기존의 팔콘보다는 훨씬 작게 개발돼서 사이즈가 이렇게 얇고 가볍게 나온 게 특징입니다. 대신에 팬이 돌아가는 소음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용량이 높고 충전 속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요즘에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수가 IP67 등급을 받았습니다. 방수 방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갑자기 일하다가 비가 갑자기 오거나 했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약간 빗물이 떨어지는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게 이 전동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해 드릴 건데 기존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나중에 출시되는 제품일수록 이게 빠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따라왔는데 바로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돼서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싶거나 할 때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원을 켜고요. 그다음에 이 블루투스 핸드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방법은 핸드폰에 설정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탐색하면 비고드 A5가 검색되거든요. 누르면 바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 내 파일에서 뮤직 파일을 검색해서 바로 들을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모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블루투스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동하는데 한 가지 재미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락하면서 기능과 성능들을 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유저들이 좀 필요로 한 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웠던 점을 다시 한번 플러스 알파하는 요인으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5를 세웠을 때 딱 요 정도 느낌 나고요. 보이는 것처럼 캐리어를 들었다가 놨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중심을 잘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RS19 타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진짜 핵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왼쪽에 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핸드파지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쫙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제 몸무게 75kg 기준에서도 버쩍 듣는 게 가능합니다. 팔콘보다 이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A2보다는 조금 무게가 무거워졌지만 배터리 용량이 커진 거에 비례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의견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장점과 스펙 등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단점은 없느냐? 단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뭐가 빠졌죠? 그래요.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당연히 무게와 크기와 금액이 세 가지가 올라가거든요. 그 세 가지 요소를 좀 떼어내고 거품을 다 떼어내고 그나마 우리가 갈아타기용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용 초보자 입문용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기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존의 킹손 계열에 16계열 있죠. 16X, 16S, 14S 비고드 제품 중에는 테슬라 모델 9형 그 다음에 인모션 제품 중에는 V10F 이런 기종 타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가볍고 작고 적재가 편리한 걸 1순위로 따지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가 있네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내부, 외부, 그 다음에 스펙, 그 다음에 단점 등 설명드렸는데 다른 큰 단점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탑승도 해봤는데 굳이 찾아보자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운전용으로 정말 필요한 요소들만 그냥 하나하나 알뜰하게 다 때려놓고 금액을 잡기 위해서 가장 또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양에 맞게 우리 비고드 총판하고 비고드 협력사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사양에 좀 맞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제품이 바로 비고드 A5이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찾아봐도 이 기종은 지금 다른 전 세계 어디 유튜브를 뒤져봐도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코리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줬던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동이를 만들어주는 제조사가 대표적으로 총 한 4-5개 정도 되는데 제가 큰 회사만 말씀드릴게요. 비고드, 인모션, 킹송 이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리퍼킴, 그 다음에 익스트림 뭐 이렇게 다양한 제조사들이 있지만 그나마 국내 유저들이 많이 찾아주는 회사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 여러 가지 제조사 중에 그 많은 제조사 중에 유일하게 국내 유저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제조사가 바로 비고드라는 사실. 그래서 AS 부품 수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수리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빠르게 진행되는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제조사들에서 러브콜이 왔는데 유일하게 이쪽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AS 품목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제조사랑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어떤 우선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여기인 것 같고요. 비고드 제조사는 코리아 분이 계십니다. 한국 분이. 그래서 소통도 잘 되고 제 의견을 굉장히 잘 수렴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고드 한국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항상 대리운전용으로 좀 적당하다고 싶은 거를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타보고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테스터로서 테스터도 참여해보고 문제점 등을 피드백해주고 버전 개선할 때 항상 비고드 총판과 비고드 제조 협력사 대표님들과 그 다음에 저랑 함께 좀 문제점들을 항상 피드백해 줍니다. 다음 버전에 어떤 것들이 좀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호 교류를 통해서 비고드 중국 본사에 저희 한국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과 함께 저희 총판 대표님이 항상 이렇게 교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 주고 다음 버전 개선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다는 사실은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외관 및 내장 스펙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따져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번 영상 제작할 때 제가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럼 바로 즐겨봐야죠. 나가서 한번 타보고 어떤지 느낌 알아보고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고드 A5 지금 바로 시승을 해볼 건데 항상 제가 최신 기종을 먼저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탑승해 보면 뭐가 좀 잘 됐고 못 됐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전동휠을 제일 먼저 박스에서 까내고 해야 될 게 뭐냐, 운송 모드 해제와 충전 그리고 어플 연결인데요. 어플은 비고드 어플을 받으면 될 거고요. 운송 모드 해결은 어떻게 하냐, 전원을 먼저 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회전 방지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5회 전원을 껐다가 키면 윙 하면서 이렇게 잡힙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을 다운받은 후에 어플 연결해서 각종 세팅 값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완충을 한 다음에 운행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캐리어 보시면 위에 탁, 제가 한번 직접 제가 해볼게요. 자, 이 정도입니다. 제 키 170 기준으로 여유 있게 가능하거든요. 뭐 춤추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파지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쏠림 현상이 없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놓고 그냥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잠그는 건 마찬가지로 세게 톡하면 걸쇠가 탈칵하면서 잠기거든요. 그리고 전원 꺼서 고객차에 실을 때 위에 손잡이 역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잡고 이 아래 손 놓고 이렇게 해서 넣고 빼고, 레그룸에 넣을 때는 단순하죠.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고. 그래서 이 손잡이가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핵 공감하시죠? 자, 그럼 전원 켜고 바로 이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사방으로 앞뒤로 돼 있고요. 뒤에 보시면 후방 라이트 기본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온로드 타이어 보입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굉장히 밝죠? 최신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밝은 라이트를 자랑하고 있고, 조사각이 처음에는 위로 돼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전동휠을 켜고 사용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삐빅삐빅. 이게 경보음인데요. 1단 경보음하고 2단 경보음이 있어요. 어플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그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속도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알맞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35km 정도에 셋업을 해둡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를 저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로 주행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자, 지금 20km대 중후반 달리는데 한번 쭉 펀치해 볼게요. 쭉. 30km 중후반대까지 펀치력은 굉장히 좀 단단한, 비고드의 특징이 자이로가 굉장히 단단한 게 특징이거든요. 잘 나갑니다. 나가는 것도.
A5를 구매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져 있거든요. 한국 비고도 서비스 충판입니다. 그쪽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전동휠은 매장에 비치해서 직접 구경하고 타보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관 부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통관 부호는 네이버의 통관 부호라고 치면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코드를 부여받거든요.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와 그 다음에 구매 대행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철저한 AS 초기 불량에 대해서 대응이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직접 직구를 하시게 되면 AS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좀 더 유익하고 직접 타고 그 다음에 고객차에 실었을 때 고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